그 쫓겨난 태자비는 훗날 이렇게 컸습니다. 저는 네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루아침에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난 고려시대 왕비 사평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왕조사였던 고려 조선시대에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는 왕비였습니다. 보통 흔히들 그 영의정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영의정보다도 더 이제 존귀한 존재가 그 왕비였고, 시간이 흘러 대비가 되면은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던 왕비들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부터 공양왕까지 34명의 왕이 있었고, 왕비는 7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까지 27명의 왕과 44명의 왕비가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왕비가 왕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쫓겨난 경우, 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 재위 기간이 짧아서 결혼을 아예 하지 못한 그런 왕들도 덜어 있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몇몇 왕비들이 쫓겨나 폐비가 되었는데,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왕과 함께 궁궐에서 쫓겨나거나 성종이나 숙종같이 남편이 왕에 의해 쫓겨난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은, 고려와 조선 역사상 각각 한 명씩 신하에 의해 쫓겨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순전히 힘이 있는 신하 때문에 벌어진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강종의 비 사평왕후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비운의 왕비 사평왕후를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강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 역사상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애잔한 인생을 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고려 22대의 군주 강종은 아버지 명종의 맏아들로, 원래 아버지인 명종은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지만은 무신정변으로 형이었던 유정이 쫓겨나자 무신들에 의해 졸지의 왕이 되었고, 아들이었던 강종 역시 하루아침에 태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무신들이 쿠데타를 번갈아 일으키며 권력을 차지했고, 그 가운데 무신 이의방의 딸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녀가 바로 사평왕후입니다. 사평왕후의 아버지 이의방은 하급 무관 출신이었지만 정변으로 벼락 출세를 한 인물로, 원래 집안 자체는 그렇게 막 좋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의방의 딸인 사평왕후는 강종과 비록 정략 결혼을 하였지만은 부부 사이는 화목했고 굉장히 개념있고 좀 정이 많은 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의방이 그 정중부 정균 부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몰락하게 되자 그녀 역시 태자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태자비는 훗날 이렇게 컸습니다. 저는 네가 나왔어! 이의방은 전주이시로 훗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바로 이의방의 동생 이린의 6대 후손입니다. 이의방의 동생 이린은 이의방이 몰락하자 전주로 도망가서 그 후손들이 살게 되는데, 전주에서 다시 동북면으로 이주 후에 세력을 키워 결국 고려를 무너뜨립니다. 사평왕후와 강종의 결혼은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겠지만은 고려와 조선 왕실의 혼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정략 결혼이었지만은 태자였던 강종은 그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고, 강제로 그녀가 쫓겨난 후에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종과 강종 역시 시간이 흘러 최충원의 난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강화도에서 유배생을 하다가 13년 후 사촌 동생이었던 희종이 최충원에 맞서 난을 일으키다 실패한 후 폐위되자 강종은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1세로 고려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왕이 됩니다. 비록 왕이 되었지만은 실제 권력은 최충원, 최씨 가문이 독점을 하고 있었고, 그저 허수아비를 지내다가 그마저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한마는 삶을 살다 떠나는데요. 그런 그도 재위기간 2년 동안에 최충원에게 부탁하여
한 가지 일만은 처리하였으니 바로 40년 전에 헤어진 사평왕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지만은 강종은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비록 태자비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40년이 흐른 뒤에도 그녀를 잊지 않고 사평왕후, 왕후로 추존을 하고 결국 한만했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비교된 인물로 중종이 생각나는데요. 보통 중종하면은 그 대장금에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고 자상한 임금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비정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종은 분명 집권 초기에 연산군 폐위, 즉 중종 방정으로 본인의 힘이 아닌 신하들의 힘으로 세워진 군주였기 때문에 왕권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조강지처인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비를 했던 당경왕후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전횡이 어디까지 가는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름 왕권도 되찾고 후반기에는 제법 힘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10년 새 왕비였던 장경왕후 윤씨가 인종을 낳은 후에 사망을 하자 담양부사 박상, 순창군수 김정 등이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문을 중종에게 올리는 등 일부 대신들에 의해서 신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반대한 사람은 중종이었는데요. 그때는 중종 반전 후 10년 후라서 당경왕후의 폐출을 주장했던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유장한 등은 모두가 죽은 후라서 중종의 의지만 있었으면은 신씨의 복위가 가능했지만은 중종은 끝내 반대를 했습니다. 중종은 정치적인 이유로 끝내 그녀의 복권을 반대하였습니다. 장경호 신씨는 불행한 인생사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서인지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과 명종은 당경왕후를 자주 챙겨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은 죽을 때까지 끝내 그녀를 복위시켜주지 않았고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폐비로만 불리다가 수백 년이 흘러 영조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당경왕후 시호를 바를 수가 있었고 무덤도 다시 왕비의 격식에 맞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평왕후와 당경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